비 오는 날 청개구리는 왜 울까요? 비가 오면 개굴개굴 더 시끄럽게 우는 청개구리.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맑고 조그만 연못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엄마 청개구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야, 잘 잤다. 날씨가 화창한걸. 오늘은 뭘 하며 놀까? 청개구리는 해가 하늘 위에 동동 뜨고 난 다음에야 쭉쭉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얘야,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니?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거라.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자 청개구리는 투덜거렸어요. 흥, 일찍 일어나라고요? 내일은 더 늦게까지 잠을 잘 거예요. 다음 날 청개구리는 아주 늦게 일어났답니다. 얘야,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연못물이 아주 많이 차단다. 오늘은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라. 연못물이 차다고요? 오늘은 꼭 헤엄을 치고 싶단 말이에요.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못에 헤엄을 치러 갔어요. 언제나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을 푹푹 쉬며 걱정을 했어요. 어휴, 뭐든지 반대로만 하는 녀석이니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을지도 몰라. 그러면 큰일인데.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엄마 청개구리의 병은 더 깊어졌어요. 어? 이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청개구리는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저랑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엄마 청개구리는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지만 엄마 청개구리는 죽고 말았어요.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은 꼭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냇가에 정성스럽게 엄마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뿔싸! 엄마 청개구리는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말이죠. 엄마 청개구리는 왜 산에 묻히고 싶었을까요? 얼마 후 큰 비가 오자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으악!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이를 어쩌지?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운답니다.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 봐 말이죠.